회장님, 우리 내일 애들 데리고 전시회도 가고 데이트도 해요. 내일 가도 되겠어요? 박 선생 하루 더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회장님이 사다 주신 약 먹었더니 씻은 듯이 다 나았어요. 역시 박 선생은 젊어서 그런가 몸살도 금방 이겨내네요. 제가 아프면 회장님이랑 데이트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얼른 나아야죠. 내일 전시회 가면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애들 엄청 가고 싶어 했거든요. 그래요. 내일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애들 좋아하는 보드게임도 해요. 네, 좋아요, 회장님. 아,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아, 회장님. 오늘 밤에 제 꿈 꾸셔야 돼요? 박 선생도 참 뭐 꿈이 마음대로 꾸고 싶다고 꺼지나요? 회장님, 아 그냥 알았다고 박 선생도 내 꿈과 이러면 될 걸 꼭 그렇게 토를 다셔야 돼요? 진짜 회장님 길들이기 힘드네요. 뭐요? 길들여요? 내가 토끼예요? 길들이게? 알았어요. 싫으면 하지 마세요. 아, 내 꿈꾸 이 말 한마디가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요? 아, 됐어요. 저도 다시는 회장님한테 내 꿈꾸라고 말안 할게요. 회장님, 아무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세요. 여보세요? 박 선생, 박 선생. 아니 이게 뭐 이렇게 화낼 일이야? 아 참. 아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걸 시켜? 노래 불러달라고 하질 않나? 그래.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이해하고 맞춰줘야지. 박 선생, 내 꿈꿔요. 우리 꿈속에서 만나요. 나 못해. 도저히 못하겠어. 느낌.